자, 다들 어떻게 푸는지 알았지? 내일 쪽지 시험 볼 거니까 모르면 아랑이한테 배워와라. 아랑이, 지우고 들어가. 네. 아직 지우지 마. 야, 저거 아는 사람 없어? 재수한테 배우기 싫은데. 기마랑 성질 알잖아. 수학밖에 모르는 바보같이. 이것들이! 아, 지우지 마! 나는 수학을 잘하는 평범한 중학생. 그리고 테마사다. 기마랑, 이거 몇인지 정확하게 말해봐. 저녁지, 저녁분. 영수 중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말해봐. 엄마도 먹고 싶은 게 많아서. 응. 나는 숫자가 너무 싫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시계 볼 줄을 모르면 어떡해. 빨리 문제집 풀어. 짜증나. 뭐야? 엄마, 저거 봐. 너 하기 싫어서 꾀부리지. 마. 네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겠어? 못하니까 도망치는 거지, 멍청아. 숫자들 사이엔 유령이 존재한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집단 마테마티코이는 처음으로 이 유령을 발견했다. 문제가 틀리면 유령이 나타나고, 유령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대마하는 방법은 구하는 공식으로 정확한 해답을 내는 것. 나는 이것들을 악마 같은 숫자 마스라고 부르기로 했다. 왜 저래? 야, 이 마스 기계들아! 이거 안 찍고 내와와! 틀리면 죽는다! 수학은 말도 안 되는 신비까지 풀어낸다. 귀찮게도